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감독님하고 이동수 씨 계시는데요. 감독님께는 이번 작품 캐스팅하시면서 사극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동수 씨라든가 정원호 씨라든가 한국인 씨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적은 비중도 아니고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캐스팅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동수 씨께서 이번에 이게 최종 제작이라고 여름에 촬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그 사극 하셨던 분들 인터뷰에 보면 여름에 촬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 네, 먼저 우리 이종재 감독님, 진짜 처음으로 사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선우 씨도 그렇고, 동영수 씨도 그렇고, 소희 씨도 그쵸? 예. 어떻게 이렇게 딱 결단을 하셨나요? 일단 저도 처음이라서 사극을 처음이라고 해서 뭘 특별하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게더 제일 컸고,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 하기 때문에 사극에 대해서 힘들고 장르적인 부분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특별하게 어렵거나 이런 생각은 해보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연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렇게 장점이 너무 많은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기대한 모습이랄지 뭐 있으실까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는지요? 네. 일단 좀 감성적인 부분이 좀 저한테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충족됐던 것 같아요. 아까부터 굉장히 자신감 뿜뿜이시거든요, 우리 감독님이. 예. 그만큼 드라마가 빨리 지금 방영이 됐으면 다른 분인 거예요. 여름에 맡겨줬기 때문에 이게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걱정해 주시네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보지 않았던 상투라든지 가시라든지 그런 한복들 입어보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덥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이제 해보는 경험에서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이제 연기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억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좀 어려운 점이 있긴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 또이 사극극장은 화장실 가는 것도 좀 곤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한복을 입으면 그 바지 쪽은 안 보여서 지구가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편하게 나와가지고요. 화장실 편하게 갔다 오는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누나 또 그렇게 걱정된다. 죄송합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질문을. 안녕하세요. 재밌는 뉴스 김수미 기자입니다.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청춘 로맨스 사극이 성공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번 100일의 남궁이만의 강점이랄까요? 좀 관전 포인트 말씀 얘기해 주시고요. 남치환 씨와 도경수 씨가 서로 로맨스 연기를 하시니까 서로 호흡이 어떠셨는지, 남치환 씨는 기존의 로맨스 연기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조금 더 리드를 하셨다거나 그런 점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네요, 제가. 예. 관전 포인트예요. 예, 성공 사례가 그간 청춘 로맨스 사극이 많았는데. 각자 캐릭터들이 아픔이 좀다 있어서 그 아픔들이 좀더 사랑스럽게 좋게 캐릭터들이 좀 승화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장르적인 부분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아마도 또 이렇게 사극이랑 보는 대결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완전 매료됐거든요. 자, 우리 경수 씨. 네. 아무래도 이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남주현 씨는 정말 현장에서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였어요. 진짜 제가 나이도 많지만 뭐 많이 많지만 현장에서 진짜 많이 배운 점도 많고요. 상대 배우에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해줘서 제가 연기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남정희 씨는 어떠셨어요? 에너지에 정말 많이 힘을 받은 것 같은데. 에너지에 많이 고맙기도 하고, 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사실 봤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그래서 되게 실제로 어떻게 연기를 할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같이 찍으면서 리허설 할 때 제가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대사를 많이 맞춰보면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편해지고, 실제 원들이 호신이가 티격태격 하는 약간 케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더 잘 살지 않았나. 그래서 찍을 때는 되게 재미있고 웃음이 많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즐기면서 즐겁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두 분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조브라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성아 씨, 조한철 씨, 이 대립관계를 둘러싼 정치 이야기도 정말 빠질 수 없는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두 분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예,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예, 우리 조한철 씨는 저는 이번에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조한철이라는 배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배우를 예. 제가 저 살기에 바빴네요. 아유, 예. 그러실 수 있죠. 너무 훌륭한 배우고, 제가 요번에 같이 연기하면서 정말 만날 때마다 너무 그 서로 상반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예. 너무 만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상대역을 만나서 대사를 주고받을 때는 관계 배우에 또 기쁨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끝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 어머 세상에, 오, 너무 심하게 지내자. 지금까지 몰랐지만 앞으로 더욱더 아주 끈끈한 우정을 펼쳐나갈 것 같은데, 우리 조한철 씨는 어떠셨어요? 예, 선배님하고 주로 이렇게 대립하는 노력을 이렇게 있고요. 어떤 분이든 걱정도 되고 좀 긴장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뭐 배우로서 서로 연기할 때 주고받는 이런 호흡들이나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요. 정말 성품이 좋으세요. 뭘 많이 사줘요. 오! 뭐 그런 건 따라야지. 네, 정말 뭐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많이 스피드 올리시고, 현장에 계속 사비를 털어서 우리 배우들 챙기시고, 끝나고 나면 또 촬영 끝난 배우들 다 데리고 내려가서 또 밥 사주시고, 우와. 네, 정말 배우들 다 감동받았어요. 예, 앞으로 쭉 형님 모시고 지내려고. 아, 예, 약간 보험처럼. 네,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부회주의에서는 좀 뭔가 외형적인 부분부터 어떻게 달라질까 해서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 김차원 역할은 어떻게 표를 내지 않고 권력을 쥐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기를 하고 티를 안 내기를 하고, 그래도 아까 그 동영상 보니까 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힘내기를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좀 갖고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소희 씨. 예, 분명 나오잖아요, 또. 호흡이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한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서 첫 상임인데도 불구하고 부담감 없이 잘 촬영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극중에서 아버지와 소희가 주는 그런 매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하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극은 또 처음이라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사극이라고 해서 좀 부담을 느낀 건 사실인데, 사실 그 시대 때의 소희라는 캐릭터는 그냥 20대 초반의 세자민이라는 신분을 가진 20대 초반의 여자이기 때문에 사극이라는 거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이 소혜라는 인생과 성격과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둬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네. 네, 고맙습니다. 김선호 씨가 예,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네. 어떻게 이 사극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좋은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선배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말투나 이런 거 선택의 문제가 조금 돼가지고 많이 연습하고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감독님이랑 상의하고 했죠.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임시 캐스팅인 것 같아요. 김지현이라는 걸로. 그 생각.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인물이 네. 내 생각 전보다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네, 네. 전작도 너무 재밌게 봐서요. 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남지현 씨께 저는 궁금한 질문이, 이 원녀라는 인물 자체가 노처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현 씨랑은 너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죠? 아, 일단은 그쵸. 근데 워낙 조선시대 때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혹시 나이가 28살로 나오긴 하지만 그런 나이의 개념은 많이 들려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캐릭터나 성격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따봉신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인물을 만났을 때 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근데 그런 나이 때문에 생기는 웃긴 이렇게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아, 그중에서요? 네, 그중에서 그 나이 때문에 생기는 약간 반전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게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소희 씨는 진짜 아까 제가 역할 소개할 때 계속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율 세자와 쇼맨도 부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율과의 호흡도 굉장히 좀 이 홍신과는 없는 무언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쇼맨도 부부라는 설정상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분위기의 온도차가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극중에서 발생하는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 방법도 분명 홍신과 유리랑은 다를 거고요. 싸움 폭격이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율소의 이 쇼미더 부가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수
씨. 아무래도 이게 거의 1인 2역 느낌이에요. 물론 한 인물이긴 하지만. 네네네. 이게 서로 다르게 어쨌든 표현을 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율과 원택이는 뭐, 캐릭터는 정말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딜을 연결하는 룰에서 벗어나게 연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 그 손주영 말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율과 원딜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경수 씨는 아스만이 아니잖아요. 그거 연기를 어떻게 했냐는 거야. 나는 너무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 왕세자의 모습으로 이제 손주영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연령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쓰잘데기 없다고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 아까 뭐 낫을 이용해서 풀 베는 장면이나 너무 다 정말 명장면 화면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지
뭔가 덮거나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 그렇죠. 정말 여름의 배경과 진짜 많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 리포트 박규익 기자라고 합니다. 도평수 씨한테 먼저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주연으로 모두 서신 것 같아요. 거기서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고요. 엑소 멤버들이 혹시 뭐 응원이나 이런 거 해주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김창호 씨한테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를 좀 이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분위기 메이커를 현장에서 좀 하려고 하시는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주역을 처음 이제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항상 다 웃으시고, 그리고 선배들도 항상 진짜 너무나 기회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부담감을 많이 떨치고, 진짜 재밌게 촬영 현장에 있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엑소 멤버들이 항상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멤버들도 이제 작품 같은 걸 할 때 항상 응원하는 건 다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모니터도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선호 씨에 대한 질문도 또 주셨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 없고 매 현장 분위기 메이커를 진짜 김선호 씨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사실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아, 그러고 있는지 몰랐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이 친구들이 저한테 좋아한다는 고백을 안 해가지고 잘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최대한 작품할 때 즐겁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감독님 미팅할 때도 그렇고 이 작품에 임할 때도 그러니까 뭐 웃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뭐 화기애애 그래서는 게 아니라 배우가 연기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즐거움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짜 더워서 여러 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주저앉아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쑥스러워지네요. 근데 예.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단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른스럽고 의젓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현장에 있는 태도도. 그래서 네, 굉장히 즐겁고 네, 행복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또래 배우분들과 함께 촬영을 해서 더 즐거웠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호 씨가 제일 헝하죠? 제일 헝하고 네. 제일 오빠죠, 그죠? 네, 김기두 배우라고. 아, 네네네. 또래 중에 그 형님이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제가 둘째 노릇을 하면서 그랬군요. 네. 믿음직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래, 너무 좋았다고 또 우리 남주현 씨가 주먹을 치켜세우고 주먹. 주먹이 아니라 엄지!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 마음의 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예, 우리 김선호 씨 더 잘할게요. 김선호 씨, 모함이에요. 죄송해요. 예. 김선호 씨,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촬영을 현장을 함께 하다 보면 이 배우랑은 정말 호흡이 잘 맞는다. 좀 씬을 늘려서라도 함께 하는 장면을 좀 많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배우가 있잖아요. 네. 자, 한 분만 한번 꼽아볼게요. 하나, 둘, 셋.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려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아무래도 저는 진짜 경수랑도 많이 붙고 지훈이 형도 많이 붙는데 경수랑 특히 많이 붙어가지고요. 지훈이랑 대사할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해서. 그리고 경수랑 할 때는 둘 다 웃느라고 촬영을 못해가지고 사실 감독님이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맞는다기보다 대사 칠 때마다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계속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뜻으로 친 거야? 이러면서 혼자 상상하면서 웃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길었지만 재밌게 촬영했다고 생각해서 경수를 뽑았어요. 네. 네. 우리 도경수 씨가 선택이 됐네요. 우리 도경수 씨 역시 네. 저는 막 이렇게 다 같이 저는 다 모든 분들이랑
붙었는데요. 근데 진짜 뭐 한 분을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랑 했을 땐 아버지랑 너무 재밌게 했고 그리고 선배님이랑 조성원 선배님이랑 했을 때도 너무 이제 좀 대립이 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 하시는 거 보면서 옆에서 진짜 너무 감탄을 하면서 네, 감탄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 모든 분들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야. 그때 촬영할 때 생각을 하면 그죠. 네. 아, 그 기쁨이 저한테까지 전해집니다. 우리 조한철 씨, 이거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또 동영수 씨랑 함께 신관계를 했었고 이번에는 부자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예, 이미 그 신관계 그 감독님이 기사로 나오긴 했는데 동영수 씨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알아요, 예, 사실. 네, 이번에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연기한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네. 배우들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씬을 들어가면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의 어떤 내공이랄까 작품을 대하는 혹은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데 예, 처음에 딱 첫 씬을 찍는데 좀 긴장되더라고요. 도경수 씨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아들과의 케미는 어떻던가요? 딱 느낌적으로 예, 즐거웠어요. 재밌었고 사실 뭐 야단치고 호통치고 계속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다른 지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따로 앞으로 네, 친하게 지냅시다. 예. 아니, 악수 한번 하시죠. 예. 부드럽게 또 좋아 좋아 이런 느낌.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이 두 분도 또 뵙게 된다면 너무너무 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예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우리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씩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기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희 씨부터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월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들 열심히 촬영했고 그리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전해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백일의 낭군님 화이팅입니다. 아유 화이팅이죠. 네, 네 우리 선우 씨. 진짜 배우들 다 같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너무 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만약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의 낭군님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현 씨. 네, 저희 현장에서 재미있게 찍은 만큼 드라마도 재미있게 나왔으리라 믿고 그리고 각각 캐릭터마다 캐릭터끼리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조합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케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스토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가 행복하게 찍은 만큼 드라마 보시면서 그 행복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개월간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백일의 낭군님이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씨도요. 네, 우리 조성아 씨. 네. 예, 오늘 이렇게 큰 관심들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코미디 작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생활도 좀 허당에다가 좀 이렇게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실 진지한 거는 저하고 좀 멉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기 캐릭터나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그 우리 남지현 씨하고 도경수 씨가 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내가 할 일이 없어도 이 작품을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작품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송주연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한철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극인데요. 일단 사극, 정통 사극이 갖고 있는 비장미와 그리고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주 트렌드한 감각의 어떤 유머, 코믹한 요소들 이런 게 같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연령대와 모든 분들이 보시면 각각의 어떤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작품이 백일의 남군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네, 저희 드라마가 상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막 큰 스케일 뭐 이런 것보다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웃기도 하고 눈물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틋한 뭐 그런 멜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백일의 남군을 시청하시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아무 탈 없이 백일의 남군이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섯 배우분과 우리 감독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걸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백일의 남군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는 9월 10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TVN 백일의 남군님의 많은 관심, 사랑,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